경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금정산 원호사, 원효사 대웅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원효암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인 보모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아주 고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도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때문에 이 원효암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는 주련 위주로 설명을 하는 때문에 그런 원효암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전부 생략하기로 합니다. 원효암 대웅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로서는 아주 달필로 아주 멋진 주련 여섯 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불신 보변 시방 중이라. 불신이란 말은 부처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은 보변 두루두루 넓게 퍼져 계신다. 그래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두 글자를 합쳐서 부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원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루두루 넓게 계시는데 어디에 넓게 계시느냐 하면은 시방 중이라. 온 세상에 다 두루두루 넓게 계신다 그 뜻입니다. 부처님은 법당 안에 그 위에 보리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어디라도 부처님 안 계시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줄은요.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삼세는 과거세, 현세, 미래세 그 삼세입니다. 삼세에 있는 열에, 열에도 부처님을 가지고 열애라고 합니다. 오고 가고 나고 죽고를 마음대로 한다고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삼세의 부처님이 일체동이라. 삼세의 부처님도 다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퍼져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원운 항부진이라. 광대는 넓고 크단 말이고 원운이란 말은 서원의 구름이다, 발언의 구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전부 하나의 발언이나 서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이 뭐냐 하면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극락왕생시키자 하는 것이 그 부처님의 원입니다. 그 원이 구름과 같이 넓고 커서 항부진이라. 항상 끊기지 아니한다. 요거는 항상 항자고 부진이란 말은 다할 진짜 끊기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대에 무변한 서원의 구름 끝이 없어라. 그 다음에 왕양각해 묘난궁이라. 왕양이란 말은 넓고 넓은 바다를 왕양이라 합니다. 각해도 깨달음의 바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바다와 같이 넓다는 뜻으로 여기에 깨달을 각자 뒤에 바다 해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요거는 오묘하다. 묘할 묘자입니다. 너무나 오묘해서 끝간데를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다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것을 다 깨달아서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망망한 깨달음의 바다여 그 뜻 묘하여 추구하기 어렵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요. 사지원명 재성사. 사지란 말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네 가지의 지혜에 원만하고 밝은 모든 성사 성인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지에 모두 통달한 모든 보살님도
불림법회 이군생이라. 불림이란 말은 두루두루 임한다는 뜻입니다. 온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오느냐 하면 법회에 두루두루 오셔서 이군생이라. 이는 이롭게 한다는 말이고 군생은 많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법회에 임하시어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시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니 삼세의 부처님이 모두 한결같더라. 광대무변한 발언의 구름 끝이 없어 망망한 깨달음의 바다는 그 뜻 묘하여 추구하기 어렵네. 사지에 모두 통달한 모든 보살님도 모두 법회에 임하시어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시네. 이 시간에는 금정산 원호사, 원효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